소주가 쌤 밑에 있더라고요. 어허, 맞아. 강수석아 나한테 들었어. 둘이 고등학교 때 같이 살았었다며? 참 이상한 인연이네. 소주 어때요? 아주 좋은 수석아니야. 씩씩하고 용기 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. 요즘 그런 사람 드물거든. 되게 마음에 드나 봐요. 아주 마음에 들어. 좀 덤벙대고 술을 많이 좋아하는 게 단점이긴 한데. 왜 그래? 그럼 소주랑 저녁 먹지. 여긴 뭐 하러 나왔어요? 어? 아, 그게 그 뜻이 아니라, 그러니까 강 수사관은 수사관이야. 어? 아니,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남자 수사관하고 똑같은 거야. 칭찬받을 만한 수사관. 내가 뭐 잘못한 건가? 미안. 그럼 여자한테는 어떻게 하는데요? 여자친구한테는요? 그거야. 글쎄. 미안하다는 건 말 말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. 미안해. 제가 할게요. 아유, 같이 하면 빠르고 좋잖아. 아우, 아버님. 감사합니다. 그럼 아버님이 당번일 땐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. 너 남자친구 있냐? 아니요. 없구나. 아, 아버님. 그게 무슨 일이에요? 진짜 모쏠이 얼마나 서글픈데. 모쏠? 모태솔로요. 저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 사람하고 담석구 지냈거든요. 아, 왜? 이렇게 이쁘고 착한데. 아휴, 애들이 제가 무섭대요. 아니, 제가 미팅을 몇 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. 첫 번째 만났던 애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근데 걔는 저랑 술을 먹다가 지가 먼저 뻗어버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애는 아, 걔는 저한테 첫 만남에 뽀뽀를 하려다가 그냥 와방 깨졌거든요. 그래서 그게 소문나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.